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갈치낚시 교수 이정일입니다. 너는 또 뭐하니? 자야할래? 고양이가 말을 상당히 안 듣습니다. 오늘 갑자기 저녁에 오늘 축구 보다가 베트남하고 했는데 뭐 처음에 2대 0으로 이겼고 재미가 한택이 없어갖고 지금 갑자기 마누라가 없어서 지금 보십시오. 잠옷바람에 연발한 삽니다. 위에 많이 위험하고 하나 얼른 거쳤습니다. 갑자기 찍게 됐습니다. 마누라 오늘 출장 가러 왔고요. 마누라 보면 뒤집니다, 저는. 자, 여기 보시면은, 일단 촬영 협조는 오늘 우리 5학년 아들이 하고 있고요. 강제로 용돈 주고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늘은, 제가 설명드릴 게, 자, 나 갈치낚시를 하시다 보면은, 합사를 쓰죠, 이렇게. 그러면 합사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집어등을 보편적으로 달아버려요 여기다. 그러면 합사가 이렇게 쳐져 있고 얘가 니글이 있다면은 이게 집어등 거리에 딱 걸려 있죠. 그러니까 바람에 조금만 날리면은 이 합사가 초리에 다 꼬여버려요 이렇게. 이렇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람잡이 줄이라고 이제 만들어서 쓰면은 이 합사가 꼬일 일이 없거든요 아예. 이게 원리가요. 자, 이 합사는 초리 때 끝까지 끝에서 멈추고요. 거의 이 정도에서 이게 5m 20이라면은 여기서 뭐한 50cm나 1m 앞에서 합사가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50cm나 1m 정도밖에. 자, 그리고 여기다 우리 경심 40호 정도, 40호 정도 쓰시면 돼요. 40호나 안 그러면은 40호가 가장 적당해요. 30호도 상관없습니다. 여기다 경심을 달게 되면은 경심에서, 자, 여기서부터 경심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경심이 바깥으로 나오면은 이 초리가 안 꼬여요. 합사는 바람이 씩 날려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은 경심이 나오기 때문에 경심이 뻣뻣하기 때문에 이렇게 꼬여도 금방 풀립니다. 자, 거기에 또 경심만 달아놓으면은 이것도 바람이 날리니까 여기다 뽕돌을 달아요. 야, 보면은 여기다 뽕돌을 달아요, 이렇게. 한 여기서 한 50cm나 60cm 밑에 뽕돌을 달아요. 그러면은 이 뽕돌 역할이 어떻게 되냐면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뽕돌이 깔아질라요.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초리가 이 그냥 뽕돌을 안 달았을 때는 이렇게 막 날리겠죠, 이 경심도. 근데 뽕돌을 달아놓으면 이놈이 쳐져요. 이게 절대 이놈하고는 가까워요. 낚싯대 초리하고 이 바람잡이 줄하고는 가까워야 될 사이가 절대 안 되죠. 절대 떨어집니다, 이놈은. 떨어져요. 예? 붙으면 안 돼요. 붙으면 뭔일 납니다, 이놈하고 붙으면. 이놈 꼬이거나, 예? 난리 나요, 하여튼하고. 남녀가 붙어도 난리 나듯이. 이렇게 이놈은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바람잡이 줄이 보통 5m잖아요. 5m면은 요것이 한 5m, 만약에 5m 30 봤을 때 거의 한 1m 정도만 낚싯대 길이에 1m 정도만, 아 1m나 안 그러면은 한 1m나 1m 한50 정도 작게 만드시면 돼요. 이 바람잡이 줄을, 바람잡이 줄을. 네. 이게 바람잡이 줄에 만드는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기술 들어갑니다. 자, 경심이 이게 5m면은 이게 한 4m 50이라고 치고요. 자, 먼저, 이게 뽕돌을 넣기 전에, 자, 윗부분이죠? 윗부분. 이게 도래하고, 요놈은 집어등 쪽으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집어등 쪽으로요.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것도 봐보시면은 집어등을 이렇게 내려와야 되는데 모르시는 분들 여기를 달아봐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집어등 밑으로 쏴줘야지 갈치가 제거가 되겠죠. 근데 가끔 보시다 보면은 아주 초보자분들이 모르시고 거꾸로 집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갈치를 집어를 하는지 사람을 집어를 하는지 그거 모르겠어요. 참나 웃겨요. 그건 참고 잘 하시고요. 물속으로 빛을 쏘셔야 됩니다. 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자, 여기서
최고 위에가 더리가 달리겠죠? 더리가 달려요. 그러면 더리가 여기다 묶으면은 묶기 전에 깝깝하니까 자, 여기서 한 제가 한 50cm 정도나 한 80cm 정도 이렇게 내리랬죠? 그럼 내리면은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제 팔자 매듭을 여기서 묶어요. 이렇게. 자, 팔자 매듭을 간단하시죠? 자, 한번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팔자가 되죠? 여. 돌리면 팔자가 되죠? 여. 그러면은 요 놈을 이리 집어넣는 거예요. 간단히 한 바퀴 돌려서 이렇게 원이 되죠? 원이 되죠? 그러면 돌려요? 그냥 여기 놓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팔자가 돼요, 팔자가. 자. 그러니까 팔자 매듭을 경심 40호 정도를 하시면은 쭉 당겨보면, 자, 이렇게 돼요, 팔자 매듭이. 자, 왜 팔자를 매듭을 하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아, 그냥 한 번이라고, 보시오잉. 한 번이라 딱 묶어보면 되지. 뭐하는데 팔자로 매듭을 묶고요. 그 이유는, 자, 그냥 묶으면 꺾여버려요, 줄이. 팔자 매듭 보십시오. 일자로 씁니다, 이렇게. 뭐, 채비를 할 때는. 이렇게 팔자 매듭을 쓰셔야 돼요. 자, 그러시면은, 간단하게 채비를 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써요. 간단하게, 뭐, 슬립을 찍고, 구슬 넣고, 뭐, 또 이쁘게 뭐 하나, 또 야광구슬 넣고, 이 벤피로 안 필요 없어요, 안 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 한 8호 정도. 이게 뽕돌 8호예요, 8호. 8호가 제가 써보니까 가장 좋더라고요. 구멍을 넣으시고. 와, 맛이. 이게 경심이 40호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제가 경심 40호가 지금 집에 없어요. 저쪽 그, 동생 낚시방에 있거든요. 이게 지금 없으니까. 가벼워, 이게 줄이 가누니까 통과를 시켜버려요. 뭐 흘렁흘렁 해버려요. 이제 한번더 묶어볼게요. 간단히 대충요. 자, 그러면 팔자 매듭을 경심 40호로 묶으면 이렇게 딱 매듭이 쳐요. 그러면 이제 뽕돌 넣으시고 딱 걸리죠, 얘가. 그러면 대충 한요 정도 정도 틈만 주시면 돼요. 요 정도만 틈 주시면 돼요. 그럼 또 여기도 팔자 매듭을 묶고 이렇게. 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뽕돌은. 자, 그러면, 이 사이에서만 왔다 갔다 하지, 절대 이놈 어디 도망은 못 갑니다. 못 가요, 이것은. 구속이에요, 여기서. 무조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윗부분은, 도래를 묶으랬죠. 이게 합사에 묶을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것은, 감성동 도래 묶듯이, 그냥 대충 돌리면 돼요, 이렇게. 한, 네 바퀴 정도 돌려갖고, 찔러 넣고 여기 쭉 당기면 묶어져요. 자. 뭐라고? 응? 8분 됐어. 8분이야. 좀더 해도 돼. 네, 돈 벌기 쉽대. 응.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러고 되죠. 예. 그러면은, 이쪽에다 이제 쭉, 이게 여기 한, 이 정도만 나오면은 한 50cm나 60cm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5m라면 여기서부터 한 4m 정도가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럼 집어등을 달기 위해서 집어등이요. U자. 핀돌이. 잠깐만요. 누구냐? 예. 누구야? 잠깐만. 응. 되냐? 손가락 치고. 잘안 보이지? 응. 자. 그러시면은 이 밑에 쪽에다가 자 이제 집어든 U자형 핀돌이 있죠. 요걸 또 묶어요. 똑같습니다. 묶는 것은요. 자 이렇게 해갖고 묶어요. 아니 촬영 하고 있는데 또갓 우리 마누라 으뜩 냄새를 맡아버렸는가. 전화 갖고 아들 전화로 잠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 그러시면은 자 이제 여기다 합사를 묶었죠. 최고 위에다요. 저희가 이제 필드에서 대부분 분들이 한번 넣어가지고 보십시오. 한번 넣어가지고 그냥 묶어버려요. 돌에 묶듯이 이렇게 돌려서. 이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 합사 같은 경우는요. 땡기면 전체 이게 조금씩 풀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이 합사를 묶을 때는 이두 가닥을 접어요. 이렇게. 접어요. 접어요. 그리고 똑같이
묶은 거 같이 이거 묶으시면 돼요. 합사를 똑같이 다섯 바퀴 돌려서 쭉 당기시면은 짱짱해요. 약간 한 번 묶을 때보다 풀리도 안 해요.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그냥 쳐지고 뽕돌이 잡아주고 이렇게 집어든 딱 여기다 대놓으면은 여기 대놓으면은 이러면 쳐지겠죠. 이렇게 그래갖고 이것이 합사는 여기서 조금 나와있어요. 처리 때 그럼 걸릴 일이 없어요 별로. 그럼 이런 뽕돌이 잡아주니까 이놈 절대 안 타요. 네, 이렇게 네. 그러시면은 이제 필드 가시면은 이 꼬일 일이 없어요. 합사가 그 처리 끝에 보이시죠? 이게 없으면은 이렇게 내려와 있으면 집어든 거하고 조금만 해도 꼬여버려요. 그러면 여기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걸린지도 모르고 이제 조사분들이 또 뽕돌을 전날에 던져버려요. 그러면 얘가 보십시오. 한번 꼬여있어도 얘가 탁 걸려갖고 바로 낚싯대 타 나갑니다. 그러면 또 씁쓸하죠. 낚싯대가 편한 것도 아니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바람잡이 이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 태구 위에 돌에 60cm나 1m 밑에 뽕돌 하나 팔어. 의 성의 없이 찍은 나들 돌 안 준다. 잡아요. 잡아. 자, 금방 끝낼게. 이렇게 하고 밑에 U자 그 핀돌에 집어등. 그리고 집어등을 연결하실 때요. 예, 저번에 유튜브 제가 찍을 때는 급해서 그냥 그렇게 초짜 채비라 이게 없어요. 유자에 핀도라 그래갖고 여기다 바로 채웠거든요. 그리고 여기다 기둥줄 넣고 그러면은 보십시오. 여기서 유자형 핀도레를 여기다 또 채우셔야 돼요. 원래 그래가지고 여기다 유자형 핀도레를 채우시고 이렇게 채우시고요. 그래야 이놈이 뽕돌이 무게로 1kg 1kg가 이렇게 버텨요. 이렇게 그러면 집어가 항상 일정하게 밑으로 돼요. 근데 대부분 다른 분들은 보시면은 여기다 그냥 달아버려. 그러면은 물살에 물살이 이쪽으로 가잖아. 이렇게 떠밀려 가잖아. 그럼 이게 물살이 가잖아. 이렇게요. 그러면 집어등 이렇게 사선으로 꺾여요. 그러면 내 층에다 집어를 시켜줘야지. 반드시 잡아주고 집어를 시켜줘야 되는데 물살이 이렇게 가보면은 옆사람 존일해요. 옆사람 존일. 나는 갈치를 잡으려고 하는데 옆사람한테 존나 집어만 시켜줘요. 그럼 진짜 효율이 없는 거죠. 이렇게는 항상 집어등 가실 때는 여기랑 바로 연결 하셔서 기둥줄 받치셔야 돼요. 예.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한날 잠 온다 해갖고 지금 엄마도 웃고 해갖고 또 용돈으로 준다고 급하게 지금 10시 반이 꼬셔갖고 지금 하여튼 돈의 이력이 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한 번씩 꼭 눌러주십시오. 네. 좋아요. 뭐라고? 좋아요. 좋아요는 필요 없어요. 그냥 구독만 누르면 돼. 예. 안녕히 계십시오. 편안하면 되십시오.